안녕하십니까. 날씨 무척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20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20도 넘게 올라가서 오늘은 나가봐야죠. 오늘은 필살기죠. 네. 초봄 그리고 늦가을에 예민한 쏘가리들 잡는 필살기 지그헤드 채비 해볼 거예요. 지그헤드로 오늘 쏘가리 만나볼 텐데 벌써 뭐 갑천 이제 대전 갑천에서 한빛대교 뭐 이런 포인트들 이제 지난번에 빅3 포인트들 안내드렸죠. 그런 자리에서는 아주 마리스 쏘가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한빛대교에는 한 20분 정도 서 계셨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런데 가기는 좀 어렵고 예, 저는 그래도 사람 없는데 그나마 갑천에서도 좀 생소한 포인트들 찾아서 쏘가리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갈 때는 문평대교 위쪽 조금 깊은 자리 그리고 용신교 아래 두 군데 오늘 가볼 거고요. 한 2시간 정도 저는 피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하면 또 찍지를 못하잖아. 예, 어두워지기 전까지 6시 반 정도 7시까지 어두워지기 전까지 지금 4시 반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고 갈게요. 10브라이런스 지그헤드 갖다 오셔야 되지 않을까? 10브라이런스 지그헤드 2호 바늘 그리고 16브라이런스 지그헤드 2호 바늘 이것도 16브라이런스네요. 빼놓고 조끼 주머니 다 까봅니다. 그리고 요 그로범들 몇 개 있는데 칼린스 846 칼린스 이렇게 생긴 거 네. 요 컬러 요거 며칠 전에 입고됐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죠. 팀쏘가리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봉지 쏙 뺐습니다. 요거 써보고 그리고 슬라이더 요거 네. 두 컬러 둘 다 꼬리가 특징적으로 차트루스가 있죠. 네. 차트루스 연두색 컬러에 바디 검은색 블랙 요거는 이거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컬러 글래스 호퍼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 재밌게 줘요 얘들. 글래스 호퍼 그리고 요거는 블랙 차트루스 테일 블랙 차트루스 테일이라는 두 종류 슬라이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꽤 오래됐는데 주머니에 막 돌아다니고 쓰다 말다 막 돌아다니고 하는 웜인데 요거는 밤잇기 F글럽 밤잇기 F글럽인데 슬라이더 봉지에 넣었어요. 밤잇기 F글럽 요거 오늘 웜 뭐 특별하게 안 써요? 예. 요거 세 종류 가지고 오늘 낚시 해볼 거예요. 웜은 보통 2인치에서 1.5인치 소형 그로범이고요. 이제 쏘가리용 요거는 쏘가리용으로 나온 건데 요것도 원래 이 크래피의 칼린 카피한 거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원입니다. 쏘가리용 글러범 소형 글러범 그리고 16브레로스 10브레로스 지그헤드 2호 바늘 요거 이용해서 오늘 쏘가리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어두워질 때까지만 촬영을 하고 어두워지고 나서도 밤에도 쏘가리 낚시를 할 거예요. 오늘 넘어가면 오늘이 이제 3월 19일이죠 3월 중순인데 보통은 제가 2월 중순 2월 초 2월 말에는 첫 쏘가리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올해 뭐 호주 갔다 온다 뭐 올 시즌에 이제 호주 갔다 온다 카약 내리고 뭐 하고 또 뭐 촬영한다고 뭐 방송한다고 뭐 이래저래 스케줄 때문에 낚시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광선이 있을 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잡힌다면 영상에 담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팀쏘가리에 게시물로 이렇게 올려놓게요. 네, 밤늦게 9시 10시 11시까지 낚시할 텐데 그 이유가 되면 게시물로 올려놓게요. 그리고 상황이 되면 뭐 그 짧은 영상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오늘 쏘가리 2019년 첫 쏘가리 갑천에서 지그헤드 이용해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쏘가리 네 반팔이보다 안 추워. 자 출발.
하루 만에 이렇게 파랗게. 어? 버들 강아지가. 와, 오늘 수온 좀 빡 올라갔겠는데? 저 앞에 문평대교 보입니다. 문평대교 위에 물닭들. 물닭들, 씨. 물닭들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낚시를 해볼 거고요. 제일 수심 깊은 자리 찾아서 낚시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베가, 아부가르샤에서 새롭게 나오는 베가 로드 58이에요. 58이가 아니라 5122, 그러니까 5피트 12인치, 6피트가 조금 넘죠. 예, 2절대 아부가르샤라고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레보피트, 그리고 지금 10분의 론스 지그헤드 하고 칼린스 846 세팅했습니다. 2인치 그러버. 이걸로 먼저 물고 깊은 자리 툭툭 던져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볼게. 네. 구유물이 이렇게 많은 건 오늘 수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바람 방향은 그다지 좋진 않네요. 물하고 똑같은 물흐름하고 같은 순방향으로 바람이 흐르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평대교 위에, 아, 작년 가을부터 한방 있다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답을 안 주네. 일단은 철수 이동해서 용신교 교각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다리가 용신교. 자, 해봅시다. 방금 했던 문평대교 위보다는 강폭이 좀 좁고 유속이 조금 더 빠릅니다. 오케이 왔어. 자, 드디어 쏘가리 한 마리 나옵니다. 툭. 어서 와라, 반갑다. 어, 뭐야 이런 씨. 너를 어떻게 하냐 내가. 야, 바닥에서 툭 했는데 심칩니다. 예, 갔고요. 아, 쏘가리인 줄 알았어요. 바닥에서 툭 했는데. 요 앞에 진짜 괜찮은데 좋은데 안 나오네. 참 좋은데 안 나오네요. 자, 지금 6시 35분. 이제 한 15분 20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 것이냐, 안 그럼 여기서 저녁 피딩을 마무리할 것이냐 고민 중인데. 아, 물빨도 좋고 바닥 상황도 좋고. 바닥 상황이라면 자갈인데 마사토나 뻘창이 없는, 좀 자갈로 단단한 돌들로, 잔돌로 이루어진 그런 바닥인데, 지금 이제 바닥이 요런 구조인데, 바닥이 앞에 있는 요런 구조인데 괜찮은데. 아, 입질이 없네요. 자, 이동. 이 정도 공들였는데 안 나오면 없거나 존나게 쉽지 않거나. 씨발. 이동. 물벌이 완전 여울되어버렸네. 오케이. 뭐냐. 아, 강준치. 강사장. 눈불개 같아, 눈불개. 강사장? 에헤이. 강사장님. 에헤이. 니들 참. 강사장들이 오늘 활성도가 좋네요, 예. 강준치들. 쏘가리가 아직까지는 이 정도 열 올라타기는 조금 이르죠? 네.
강진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네. 아주 빠르게 끌어주는 웜이었는데 이따가 쏘가리 나오면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밤에는 촬영이 안 되니까 이따가 쏘가리 나오면 조명 한번 켜고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 오케이, 오케이. 자, 올해 첫 쏘가리 한 마리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첫 쏘가리. 자,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쏘가리 얼굴 좀 한번 보자. 다른 분들 방해되니까 여기서 불 좀 켜놓고 쏘가리 좀 한번 골고루 살펴볼까요? 으쌰. 아, 좋아라. 이뻐라. 쏘가리 꼭 만나려고 입질이 보시면 입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래턱에 아래턱에 살짝 걸렸어요. 쏘가리 아래턱에 살짝 걸린 쏘가리 바늘 이렇게 걸렸어요. 아. 따라와서 물긴 물었는데 물을 때 쏘가리인가 알았어. 오늘 사용한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하고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 검은색 다미끼 F글럽. 네. 자, 사진 한 장 찍고 보다. 자, 배가 그리고 레버비트 이 장비로 오늘 쏘가리 만났습니다. 말씀드렸던 웜 오늘 꼭 만나야 돼갖고 웜 이용했고 웜 이용해서 사이즈 뭐 25cm 정도 크진 않지만 2019 시즌 개인적으로 첫 쏘가리 만났습니다. 자, 돌려 보내지. 너 어디로 가? 야. 자, 갔습니다. 예.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시즌을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아, 오늘 바람이 없어서 좋아요. 날씨도 무조건 좋지만, 바람이 없으니까 할 만해. 오케이. 자, 두 번째 쏘가리. 오늘 말했을 날씨가 역시 쏘가리는 오늘 준비해온
칼린 그라범으로 한 마리 더. 오케이. 사진 한 장. 릴리즈.